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. 저는 오늘 펑펑코리아님의 요청에 따라서 약과 정독, 이 두 개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선 두 개의 말은 의미상으로 굉장히 비슷하죠.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고. 자, 약은 관형사예요. 그래서 수사나 명사 앞에 주로 쓰이죠. 그리고 정도는 명사입니다. 그래서 공통점은 어떤 수량에 가깝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됩니다. 그래서 약 다섯 개만 있으면 돼요. 이렇게 숫자와 관련해서 쓰이는 것, 또 다섯 개 정도, 이렇게 숫자와 관련한 표현으로 그 다섯 개라는 숫자에 가깝다라는 의미, 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. 또 약 100만 원 들어요. 100만 원 정도 들어요. 둘 다 비슷한 말이죠. 이렇게 어떤 수량에 가깝다라는 의미로 약을 쓰거나 정도를 쓰거나 합니다. 그렇다면 이 두 개의 말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? 우선 가장 큰 차이점. 약은 관형사이기 때문에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입니다.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또 쓰이는 거죠. 그러나 정도는 명사로서 그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씁니다.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,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, 또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. 그래서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느냐 뒤에 쓰이느냐의 차이. 약은 앞에 쓰고 정도는 뒤에 쓴다. 이렇게 첫 번째 차이점 알 수 있고요. 약은 대체로 그런 수량과 관련된 표현으로만 쓰이고요. 그 외에 기타 다른 용도가 별로 없어요. 그러나 정도는 그 외에도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사물의 성질, 가치를 표현할 때 정도는 쓰이지만 약은 쓰이지 않아요. 그래서 피의 정도, 수량과 관련 없이, 관계없이 이런 말과도 어울려서 정도는 쓰일 수 있는 거죠. 명사니까. 그래서 피해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?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요. 또는 몇 년 사이에 놀랄 정도로 커버렸네. 어떤 문제는 풀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다.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성질,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정도를 쓰지만 약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. 아주 이상한 표현이 되죠. 약 피해가 어떻게 되나요?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. 또 정도는 일정 수준이나 한도를 표현하는 용도로 쓰입니다. 그래서 그 애는 씀씀이의 정도가 지나치다. 돈을 굉장히 많이 쓰나 봐요. 또 정도를 넘는 소비 습관, 또 정도를 벗어나다, 정도에 맞다. 그래서 어떤 수준, 한계에 뭐 그 적당하다 또는 넘친다, 모자라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정도 쓰지만 약은 그렇게 쓸 수가 없지요. 자, 그래서 이 약과 정도를 정리해 보면 둘 말 모두 어떤 수량에 가깝다라는 표현으로 주로 쓰이지만 품사 자체가 약은 관형사, 정도는 명사. 그래서 약은 그 수량을 나타내는 말 앞에 쓰이고 정도는 그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인다. 이런 차이가 있고요. 그 외에도 정도라는 말은 사물의 성질이나 가치를 표현하고 또 일정 수준이나 한도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만 약은 그런 용도가 없어요.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수량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할 때 둘 다 쓰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명확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구별해서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설명 여기까지고요.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. 다음 주에 제가 또 여러분을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